네. 그동안 저희들이 그 정치적 문제가 많아서 이 파퓰리즘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와 이 베네수엘라 같이 그 좌파 파퓰리즘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 파퓰리즘 정책으로 해서 소위 좌파 파퓰리즘에 젖어 있는 이러한 그 흡사구 정책과 비슷한 정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파퓰리즘 정책이 저희들이 당에서 선정한 일곱 가지 파퓰리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갔다는 의미에서 오늘 간단하게 일곱 가지 저희들이 선정한 문재인 정부 7대 5대책 파퓰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대책 문제입니다. 이것은 5대책 추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다시피 지금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일회성 알바 추경을 편성을 해서 그것으로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국민을 지금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2천 명의 공무원이 증가되면 매년 4,500억씩 그 추가 부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기재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것이 실행이 됐을 때 앞으로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부담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이 앞으로 이루어질 추경에 대해서 단맛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저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무대책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대책 공공 부분입니다. 지금 성과 연봉제 폐지 또 비정규직 제로 국민들로부터는 핑크빛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회가 실현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는 현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연봉제도 공공부분이 지금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도로 철밥통 공공부분 신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 첩경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이 성과연봉제 폐지라는 것은 요 전 정부의 어떤 정책 지우개 대표적인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공부분이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앞으로의 이것에 대한 진척이 있어야지 잘못해서 호봉제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 철밥통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보 분야, 무대책 안보가 되겠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지연의 문제인데 이 사드의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환경평가를 더 넓게, 더 길게 끌어가므로써 이것에 대한 배치 지연을 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 파퓰리즘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무대책 중소자영업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맛의 경제정책의 상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 최저임금을 하겠다는 분들이 결국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직장을 잃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또 중소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결정적으로 흠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한다는 것이 지금 중소자영업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것 이것도 저는 대표적인 파퓰리즘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무대책 교육입니다. 지금 외고 자사고 일방적 폐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다양성 또 학교의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특히 4차 혁명을 앞두고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역행하는 처사고, 이것도 그 앞에 전임자의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 상징적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은 다 특목고에 자녀를 보내고 남의 자녀들은 그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이런 정책으로까지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우리 부분 중에서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무대책 에너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급진적 탈원전 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외국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을 급격하게 탈원전으로 갔을 때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전력 요금의 폭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이 그 우선 그 국민들에게 그 원전이라는 것을 탈원전이라는 걸 내세움으로써 환경 급진적인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의해 나가는 이런 파퓰리즘 성격이 있어서 이것도 분명한 에너지 대책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책 강화문제입니다. 이 4대강 보호 개방 문제는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전전 정부의 그 소위 정책 지우기, 문제점 제기, 또 심지어는 나중에 보호 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4대강 보호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이라든지 많은 지역에서 지금 그 가뭄에 대해서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의 소위 목마름과는 관계없이 정책 지우기에 나서기 위해서 4대강 보호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 농촌으로부터 원성이 높은 대표적인 파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시된 저희 7가지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적극적인 정책 소위 캠페인을 벌일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상곤 교육, 조대엽 고용노동, 송영무 국방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주에 실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세 분의 후보자는 도덕성이나 준법의식, 직무 적격성에서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여러 언론에서도 부적격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현 상태로 과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지부터 의심이 갑니다. 너무나 많은 비리 의혹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하는 이들 세 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흔히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가장이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없듯이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도 힘이 실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레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합니다. 과연 현재의 국내 정국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대통령의
초당적 성원 속에 외교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인지 깊이 인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처럼 하자가 많은 인물을 부실한 자체 검증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건지 이 문제부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야당을 일부러 시험대에 올려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야당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실 인사 문제에 근원적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추경 등 다른 현안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8일 출국에 앞서 추경을 비롯한 산적한 국정 현안 심의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도록 진솔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지난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6.25 전쟁 67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여야 간의 물꼬가 트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서 우리 야당도 적절한 협력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 당 교문, 국방, 고용노동 상임위 간사위원들께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세 부적격 3종 세트의 후보자는 더 이상 장관직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박사 논문 80여 곳, 석사 논문 130여 곳, 학술 논문 44곳 이상에서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는 특채한 비서실장이 뇌물을 받은 후 이를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시키는 발언, 또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반미운동의 앞장선 전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대학 교수들의 학문의 진실성을 감독할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STX 조선은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방산 업체로 지정되어 많은 방산 수주를 했는데 송 후보자는 퇴직 이후 이 STX 조선의 법률 대리인인 율천에 취업을 해 한 달에 3천만 원, 2년간 10억 원에 이르는 초고액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보은 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송영무 후보자의 딸은 이 STX 조선의 주식까지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송 후보자는 이외에도 위장 전입을 네 차례나 하는 등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매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특권과 반칙의 세계에 산다는 것을 자랑하는 말로 모든 서민들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을 청와대가 인사 지명 전에 알고 있었고 한 달가량 내정을 늦추면서 대안을 찾았으면서도 지명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송 후보자는 작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나 비례대표 공천심사에서 탈락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다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국회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오기와 독선의 인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검증 라인은 대통령의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수석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분들을 자체 검증을 거쳤다고 국회에 보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방산비리 국방장관, 반미선동 논문 표절 교육부 장관이 나올 판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정말 가관입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만취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대학총장 허가 없이 사회이사 등재로 사립학교법 위반, 사회이사 등재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 출자도 하지 않고 한국여론방송 등 주식 지분 보유로 상속증여법 위반, 상속증여세법 위반, 그 다음에 소유 임야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윤리법 위반, 부양하지 않은 모친 소득 공제로 소득세법 위반 등 7가지나 되는 법률 위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법률 위반 의혹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숨이 찰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인사와 더불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나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간사위원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인사 시스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탕평, 대화합의 인사인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의 실체인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소통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을 폐쇄하고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소통을 강조하고 전 정부의 소통 부재를 비난해왔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또 청와대와 여당이 정작 자신들은 홈페이지에서 자유 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오니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통 정부가 아니라 불통 정부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통 사고를 가졌으니 국회가 뭐라 하든 야당이 무슨 주장을 하든 오불관원이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독선과 독주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표는 엊그제 우리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판적 오행시를 비아냥거리는 오행시를 만들어 상대 정당을 조롱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그런 비판의 소리도 듣지 않겠다니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겸허하게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충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야당이 그럴듯한 의혹을 잔뜩 늘어놓고 문제가 있으니 후보자를 사퇴시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우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부적격 신종 3세트로 지목한 김상곤, 조대엽, 송영모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지난 1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주요 언론 신문 사설에 이 세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세 후보자의 자질을 논한 사설은 총 26건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에 김상곤 후보자가 18번, 조대엽 후보자가 10번, 송영무 후보자가 14번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합, 대탕평 내각의 거리감은 코드 인사, 직무와 직결된 흠결을 가진 부적격 인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자격 미달 인사들로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각 언론사 사설에서 후보자별로 10번 이상 언급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도덕성과 역량이 안 되니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 역시 무원식 원내대표가 말한 그럴듯한 의혹 제기와 후보자 사퇴 주장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후보자는 주요 언론 사설이 내린 결론 내리고 있듯이 하루속히 자진 사퇴해서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흠결로 가득한 사람들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하고 합리적인 인사 원칙에 맞는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설 들이댔던 잣대로 지금 후보자들을 비교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도덕성, 자질, 역량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새 후보자들을 무조건 감싸려고만 한다면 정권 초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은 요원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금 전 정 대표께서 7대 파퓰리즘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인 외고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자사고 폐지 정책 관련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장 학부모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힘없이 당하고 있다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외고 자사고 폐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또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대계인 교육정책을 막무가내로 물어비치려 한 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시합니다. 정부는 외고 자사고 폐지를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들 학교를 당장 폐지한다고 해서 무너진 공교육이 바로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가 불러올 문제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정권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학교 선택의 폭을 줄이는 모순입니다. 둘째로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강남 8학군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늘어나고 강남 집값 폭등 현상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은 학생들을 광역 단위로 모집하고 한 학군은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해 오면서 강남 쏠림 현상을 막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강남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남 8학군 집값을 올리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특목고와 형평성 문제도 따릅니다. 우리나라의 특목고에는 외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이 있는데 특목고 중 외교만 사교육 열풍의 주범으로 몰아 폐지시키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넷째로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은 고교의 하향평준화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준화 해결해야 되는 교육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자율학교와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추세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모두 자신이 자녀들을 특목고에 보내놓고 이제와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위선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고와 자사고의 일부 파행적 운영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만 폐지할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해가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여론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택 대표께서 국민 모두 걱정하시는 문재인 정부의 7대 무책임 파퓰리즘 그리고 이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적인 문제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노력으로 오행시 이벤트를 개최하고 계시는 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먼저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격려의 오행시는 물론이고 비판의 오행시를 동력으로 삼아서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께서도 동참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화답으로 저도 육행시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불안한 안보정책, 어이없는 노동정책, 민생을 더 힘들게 할 파퓰리즘, 주사파의 전진배치, 당착의 자유한국당이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보여준 눈물이 제게는 와닿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중소중견 기업인들의 눈물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자 81만 명, 정규직화되는 공공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수십 년간 짊어지고 가야 할 미래 세대가 흘려야 할 눈물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제1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쏜 포탄을 맞고 삶이 무너져버린 콜라절도 참전 영사의 눈물이 가슴이 저리기 때문입니다. 고도화된 북핵을 인정하고 대화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안보 정책과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한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며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눈물이 너무도 애절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오행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유연한 노동시장과 효율적인 자본시장,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국가 시스템의 투명한 작동, 당착에 자유한국당이 지켜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강한 여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바꾸겠다는 뼈아픈 각성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지켜봐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당차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